안녕하세요. 산업디자인학과에 재학 중인 정수빈이라고 합니다. 전기미 전자공학부 2학년으로 진학하게 되는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와우! 여러분들에게 캠퍼스를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입시 하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 카이스트에 들어와서 캠퍼스를 누리게 될 텐데 그 전에 캠퍼스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죠? 제 코스는 기숙사에서 일어나서 10시 반 수업을 가기까지 모든 과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코스의 이름은 새내기 국룰 코스입니다. 학술문화관부터 시작해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음료수도 마시는 이런 조그만 이벤트도 있을 수 있는 거리와 놀자 코스를 준비해봤습니다. 두 코스를 보시고 누구의 코스가 더 좋은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연히 저의 승리겠지만. 아, 잘 모르겠네요. 한번 저희 둘의 코스를 가보시죠. Let's go! 빨리 오세요. 네, 이곳은 문화관, 비전관, 그리고 도서관으로 이루어진 학술문화관의 문화관 공간입니다. 동쪽에 가장 중앙에 있죠. 모두가 시끄러울 때 조용한 당신, 이곳은 문화관인데요. 이곳은 3층인데 문화관은 보시는 것과 같이 도서관과 달리 굉장히 이렇게 떠들 수도 있고요. 큰 목소리를 내고 학생들과 토론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레이저 커팅기나 3D 프린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아이디어 팩토리라는 곳도 운영하고 있고요. 공부를 하거나 잠을 잘 수 있는 공간들이 매우 많은 곳입니다. 그러면 한번 둘러보러 가볼까요? 여러분, 이곳은 아이디어 팩토리라는 곳인데요. 되게 생소한 물건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것들은 모두 다 아이디어 팩토리에서 만든 로봇이나 기구들인데요. 레이저 커팅기나 혹은 3D 프린터기들을 정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관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보시면 되게 이쁘죠? 여기 앉아서 막 공부도 할 수 있고 친구들이랑 떠들 수도 있어요. 보시면은 지금 천장에 엄청 예쁜 색조명들이 있어요. 또 최근에 공사를 했는데 되게 예쁩니다. 이곳은 문화관 4층입니다. 조용해 보이지만 방학이라 사람이 없고요. 저처럼 이렇게 큰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도 되는 공간입니다. 네, 자유로운 공간처럼 되어 있죠. 뭐 빈백도 있어가지고 누워서 자다가 공부를 다시 할 수도 있고 혹은 수업 시간 끝나고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잠깐 와서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학생들끼리 방을 빌려가지고 공부를 하거나 소통하면서 회의를 할 수도 있는 공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둘러볼까요? 네, 이곳은 바로 멀티미디어 콤플렉스라는 곳입니다. 뭐 미디어를 제작할 수도 있고 혹은 뭐 1인으로 해서 TV에다가 엄청 커다랗게 영상을 시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생들 다 같이 모여서 축구를 본다든지 저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게임 막 브레이킹 이런 무대도 봤는데요.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문화관 4층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슬며시 앉아서 막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우선 첫 번째로 제 기숙사부터 살펴볼 건데요. 서 있는 곳은 성실관 5층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들어오시면 보다시피 굉장히 깨끗합니다. 원래 이 정도로 깨끗하진 않은데 미리 좀 치워놨습니다. 이 공간이 다 저의 공간이고 여기 왼쪽은 친구와 이제 함께 방을 쓰고 있습니다. 카이스트의 기숙사의 가장 큰 장점은 3개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기숙사비가 굉장히 싸다. 기숙사비가 12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14만 5천원 학자금을 받거든요. 기숙사비를 내고도 무려 치킨을 두 마리나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돈이 있고 기숙사가 통금이 없습니다. 공부하다가 새벽 3시, 4시에 들어와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실. 세 번째, 1층에 라면 자판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고플 때 언제든 제가 먹고 싶은 라면을 먹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느끼실 수 없겠지만 보일러가 굉장히 뜨끈뜨끈해요. 뭐 추워서 감기 걸릴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라면 자판기와 라면을 끓일 수 있는 그런 기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류별로 원하는 라면을 골라서 드릴 수 있는데 저는 보통 오동통면을 주로 먹곤 합니다. 보통 저는 10시 반 수업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기숙사에 나서서 먼저 밥을 먹으러 가는데요. 카이마루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의 학식은 딱 세 글자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이스트 학식은 바로 가성비. 이곳이 바로 사랑관인데 이곳이 이제 여러분들이 지내게 될 곳이에요. 이 기숙사가 이 카이스트의 기숙사 중에 제일 좋은 곳인데 오직 새내기 여러분들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카이마루 입구인데요. 카이스트 안에는 정말 많은 식당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사이즈를 자랑하는 곳이 바로 이곳 카이마루입니다. 무려 4개의 식당이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메뉴를 골라서 드실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뭘 먹을지 고민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오늘은 짬짜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웰차이로 한번 가보시죠. 정말 많은 메뉴가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짬짜면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보시면 알아요. 정말 좋은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아요. 여러분 카이스트 오셨잖아요. 카이스트의 마스코트가 누군지 아나요? 바로 이렇게 생긴 넙죽이입니다. 넙죽이들의 여러 가지 굿즈들이랑 거위랑 오리가 또 유명하잖아요. 그것들을 정말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기념품 샵이에요. 정말 궁금하시죠? 한번 빨리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제 최애 아이템 넙죽이가 거위 가운을 입은 거예요. 정말 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 기념품샵 와가지고 현지 바로 해버리세요. 여러분. 보시면 넙죽이가 되게 맹한 표정을 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인기가 너무 치솟아가지고 이 카이스트 학과 티를 입은 넙죽이도 있고요. 드디어 졸업을 앞둔 악사모를 쓴 뭐 넙죽이도 있습니다. 거위를 찾아올... 아, 저기있다! 거위 저기있어요! 이곳은 오리연못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광용 총장님께서 예전에 교수님 시절이셨을 때 이제 거위를 사들어가지고 거위 풀었다가 이게 종족 번식을 너무 잘해가지고 개체수를 유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로 보시는 것과 같이 거위! 여러분 절 찍으실 게 아닙니다! 거위를 찍으셔야 해요! 네, 보시면은 아우 네, 거위 너무 귀엽죠? 내년에 오시면은 또 애기들이 또 이렇게 알을 깨고 나와서 귀엽게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다가갈게. 안 돼, 도망가지 마. 안 돼, 도망가지 마. 안 돼, 가지 마. 저희는 신학관 내부에 들어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엄청 넓게 신학관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1층에는 책상들이 깔려있어서 친구들과 함께 수다를 떨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여기 뒤에 보시면 엔젤리너스 카페가 있는데 여기서 친구들과 함께 카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층에는 카이스 상담센터가 있는데요. 공부하다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여기서 전문 상담사분에게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여기 아래에는 춤이나 악기를 연습할 수 있는 그러한 연습실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업을 끝나고 보통 어디로 가죠? 보통 기숙사에서 쉬는데 부지런한 저는 헬스장에 오곤 합니다. 추첨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데 저는 맨날 떨어져서 보통 돈을 내고 1회에 5,000원이거든요? 여기에 바로 인바디 검사를 무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제일 자랑하고 싶은 건데요. 바로 이 원판입니다. 이 원판이 이 헬스 업계의 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엘리코 원판인데요. 이게 제일 비쌉니다. 처음 들어오면 밥약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헬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헬약이란 뭐냐? 이 헬스장에서 함께 헬스를 하고 고기까지 먹는 그런 약속을 말하는데요. 끝나고 막 고기도 사주시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많은 러닝머신들이 깔려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 덤벨들도 정말 많은 덤벨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아, 들어볼까요? 네, 아무튼 뭐 이런 거 좀 무겁네요. 부지런한 저는 헬스장에 오곤 짠! 여러분 앞에 보이시는 건물은 바로 교육지원동이라는 W8 건물입니다. 교육지원동? 엥? 뭐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시면은 스타트업 카이스트 스튜디오 그 다음에 K스쿨이라고 되어 있어요. 카이스트의 창업에 관련된 바로 업무를 하는 곳이 바로 이곳 교육지원동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카이스트에 많은 카페들이 있어서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이곳에서 다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안에 들어가 볼까요? 안에 엄청 예뻐요. 네, 이곳은 바로 교육지원동의 내부입니다. 뭐 조금 시끌벅적한데요? 보시면은 카페 드라탑도 위치해 있고요. 이 교육지원동이 좋은 게 바로 카이스트의 바로 중앙에 있어요. 친구들이랑 정말 모여가지고 이렇게 음료수도 마시기 쉽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도 쉬운 공간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두 코스를 살펴봤는데요. 혹시 더 마음에 드는 코스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월달에 카이스트에서 만나요. 안녕!